안녕하세요. 네, 곽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사의 위치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관사 그 파트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단순 암기 위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주 보면서 일단 중요한 부분 표시해 주시고 뭐한 번, 두번 이렇게 보면서 그 외워야 될 사항들,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관사 위치부터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관사 위치는 출제가 이제 잘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재 207쪽에 있죠. 207쪽 보겠습니다. 위에다 써볼까요? 자, 별표를 먼저 좀한 다음에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관사 위치. 자, 관사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건데, 부정관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그 서치하고 그 다음에 쏘이두 개를 상당히 잘 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쏘가 있을 때 각각 그 뒤에 부정관사 써야 되는데 형용사를 먼저 쓸지 아니면 부정관사를 형용사 뭐 뒤에 쓰고 부정관사 먼저 쓸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서치하고 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것이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나머지 것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서치의 경우에는 자, 서치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자, 서치의 경우에는 서치. 그다음에 또 quite. 레더부터 먼저 쓸까요? 자, 서치. 레더. 자, quite. 자, quite. what. 자, 요네 개. 요네 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잘 나온 것은 서치이긴 한데 뭐 다른 건 레더 그다음에 quite, what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네 개. 일단 so와 관련해서 자, so의 경우에는 자, 좀더 많은데 이제 how나 however. 자, 다음에 so, as, to. 자, 그럼 뭐 다섯 개가 되네요. 자, how, however, so, as, to 이렇게 다섯 개. 그럼 이렇게 search, whether, quite, what, how, however, so, as, to 이렇게 있을 때 어순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어순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관사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정관사 위치도 달라지겠죠. 자, 그럼 search나 whether나 quite, what의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자, search a 형명. 자, 이렇게 쓰고요. search a 형명. 그 다음에 how, however, as, to의 경우에는 자, to 자, 어순이 다르니까 출제가 되겠죠? to 형어명. 자, 찾지 말겠죠? 자, 부정관사 지금 달아지죠? 부정관사가 여기는 먼저 나오고, how, however, so, as, to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나오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가 사실 어려운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데, 제가 이제 급히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급히 그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건 사실 그렇게 딱히 뭐 암기하기 아주 좋은 방법 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혹시 뭐 도움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스, 자, 스, 레드는 레조래, 레. 그 다음에, 이건 원래 화이트가 큰데, 쓰레기, 그냥 쓰레기라고 할게요, 쓰레기. 자, 스, 아이고, 자, 스, 레, 그냥 쓰레기. 우리가 이제 외우기 편하게 쓰레기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쓰레기. 자, 쓰레기. 쓰레기는 기억할 수 있죠? 자, 쓰레기라고 누가 이제 나한테 말하니까, 쓰레기 어떤 영어 외국인한테, 자, 미국인한테, 너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what? 이렇게 말하는 거야. what? 자, 쓰레기라고? what? 해서 what? 그럼 네개 기억할 수 있겠죠? 쓰레기, what? 뒤에 뭐 원래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올 텐데, 그거는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쓰레기, what? 자, 쓰레기, what?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순이 사실 뭐, 요 쓰레기, what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어순이 중요한데, 이건 어순을 어떻게 좀 정리해 주냐면, 이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00% 확신을 못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어순이 생기냐면, 이 search하고, 이게 search가 가장 대표니까, 자, search의 경우에 요 품사가 뭐냐면, 자, search의 품사는 뭐 같아요? search의 품사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가장 대표, 물론 이제 다른 품사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 그 다음에 how, however, so, as to에서 대표가 이제 so거든요. so, so가 하고 so, how를 so하고 such를 엄청 잘 비교해서 출제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so의 품사는 뭐죠? 이것은 부사. 자, 부사. 자, such의 품사는 형용사. 그 다음에 so의 품사는 부사. 그러면 제가 저희 이제 그 문전공 그 강좌를 쭉 이렇게 수업하면서 제일 첫 번째 강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곽인수랑 이름 소개하면서 문전공 영어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수업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했던 수업이 품사였죠. 팔품사. 팔품사를 설명한 이유가 이 품사를 알아야지 이런 문법사항들이 잘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품사하고 문장 성문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수업 때 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품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때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품사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형용사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들은 뭐가 해야 되냐면 명사가 해야 되죠. 이해되죠? 명사. 그 다음 부사는 뭐라고 했죠? 부사는 명사를 좋아했지만 명사는 이미 형용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사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는 결국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고 다른 걸 꾸며줘요. 그래서 뭘 꾸며줄 수 있냐면 명사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부사 뭘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부사 바로 뒤에는 형용사 오는 거고 자, 형용사인 such 바로 뒤에는 명사 올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명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바로 뒤에 왔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명사는 좀 나눠보면 명사는 명사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명사구. 이게 되죠? 명사구. 만약에 여기 명사 자리에 만약에 그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 명사 하나만 쓰면 프렌즈가 되죠. 프렌즈. 그럼 such friends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uch가 형용사니까 such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friends.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friends. 근데 friends를 friends만 쓰면 그냥 명사인데 명사구로도 또 늘릴 수 있어요. 명사구라는 것은 구라는 것은 단어가 두 개가 넘는데 의미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friends를 좀 늘렸으면 이거 좀 늘려 써볼게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좋은 친구들. 그래서 good friends.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명사가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명사로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의 명사로 보면 such friends 쓸 수 있으니까 such good friends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good friends 복수 말고 하나의 단수로 쓰면 a good friend가 되죠. 단수라면 한 명이라면 a friend. 그러니까 이 전체도 명사인데 이 전체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하나의 명사 이 전체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면 자, 명사 덩어리 로 보면 어쨌든 명사 덩어리는 명사니까 자 명사니까 이 앞에는 자 명사 덩어리도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준 품사는 뭐죠? 형용사. 형용사니까 형용사이기 때문에 so를 쓰면 안 되고 이거 so는 부사니까 형용사에 such를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such 명사, such 형용사 명사, such어 형용사 명사 다 가능해요. 자 이해되나요? 따라서 나머지 쓰레기 what 자, rather, quite, was의 경우도 똑같이 다 형용사니까 what도 형용사예요. 음은 형용사. 자, 쓰레기 what 일단 기억해 주시고 search가 형용사니까 나머지 rather, quite, what도 형용사. 따라서 뒤에 어떻게 쓰냐면 what, a, 혁명. search어 혁명, quite어 혁명, rather어 혁명. 이해되죠?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 이건 반대니까 뭐 형어명이겠죠. 근데 얘기했듯이 자, so, however, how, however, as, to 다 부사예요. 부사. 실제 사전을 찾아보면 다 부사니까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beautiful 있다고 해봐요. beautiful 형용사죠. 자 beautiful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를 아무거나 만들어 보면 you 아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자, You are so beautiful. 할 때 so가 자, so가 부사죠. very를 써도 되고 very beautiful 이렇게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very든 so이든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부사 형용사는 뭐 사실상 그 어순을 말할 때 부사 바로 대 형용사 이건 거의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따라서 how, however, so, as to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어순을 취한다. 자, 이해됐죠? 자, 쓰레기 what 하고 how, however, so, as to 이렇게 다섯 개, 네 개가 있는데 각각 구별해서 어순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 어순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쓰레기 와서 기억하고 이것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혹시 뭐 이걸로 기억,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되긴 되는데 이걸 이제 기억하려면 여기 형아 하고 앞에 하가 있으니까 하형아 아시겠죠? 하형아 그 다음에 소니까 소형아 애즈는 애형아 투는 이제 두로 바꿔 두형아 마치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애형아 소형아 두형아 하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한번 말을 해보면 그래도 기억이 좀 남을 수 있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자 아들 딸을 다섯 명을 낳아야 돼요. 아 네 명을 넘는 네 명을 낳아야 돼요. 네 명을 이제 자기 네 명의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한 명씩 이름을 제가 지어줄게요. 자 첫째는 하영이에요. 형은 돌림자고 하영이 하영아. 자, 둘째는 소영아 둘째 아이. 자 셋째 아이는 애자를 써서 애형아. 자 형자 돌림자. 자, 넷째는 두자를 써서 두영아. 알겠죠? 한번 불러보면 뭐 기억이 잘 남겠죠. 자, 쓰레기 왓, 그 다음에 하영아, 소영아, 애영아, 두영아. 됐죠? 자, 오케이. 자, 출제 포인트니까 207조 관사의 위치. 제가 뭐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8조. 자, search 하고 so의 구별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search의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만 쓸 수 있다. 이런 search의 품사가 형용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뭐하면서 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뭐 잘 알듯이 여기다 해볼까요? 자, 너무나 뭐하면서 뭐하다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뭐하면서 뭐하다 이건 잘 알죠. 우리가 이미 진도도 나갔네요. 너무 뭐뭐에서 뭐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부사만 나올 수도 있는데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so 만약 명사가 나오면 so 형 아니까 so 형 명 tha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so는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search의 경우에는 search 형명 자, search 형명 that 이건 가능한데 이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search 형부 that 이건 안 되죠. 자,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search 품사 뭐라고 했죠? search 품사는 형용사니까 자,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뭘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형용사나 부사는 못 꾸며주죠. 이해되죠? 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저희 교재에 설명됐으니까 자, 너무나 뭐뭐에서 뭐뭐 할 때 so that, such that이 있는데 자, so는 둘 다 가능하지만 so 형부 that, so 형어명 that이 가능하지만 such는 such 형명 that만 가능하고 such 형부 that은 안 된다. 자, 그것을 한번 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가 so는 형용사, 그 다음에 such는 so는 부사, such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제 교재 209쪽을 보면 자, 209쪽 한번 볼까요? 자, 193쪽 아까 설명 드렸고 자, 209쪽 자, 선별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John is the blank John blank that the can he can score points easily. 자, 보니까 수하고 서치가 있으니까 방금 드렸던 설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죠. 이게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상 그러니까 중요한 출제가 잘 되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그래도 요 제가 뽑은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하고 서치가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어수를 묻는 문제
자, 그러면 어순이 서치는 서처 혁명, 그 다음에 쏘는 쏘 혁명이라고 했죠. 그럼 2번을 보면, 자, 플레이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부정화사 없으니까 탈락. 자, 3번은 부정화사는 잘 썼지만, 어순이 소형 아라고 했죠. 자, 자기 아들을 생각해, 소형이는 딸이 낳기는. 딸을 낳는데 이름이 소형이에요. 그럼 불러야 되겠죠. 소형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형 아니까 요게 이렇게 와야 돼요. 따라서 3번 탈락. 1번은 뭐 쏘대 꿈이 아예 아니니까 1번 아예 안 되고. 3번 서치어 혁명. 자, 서치어 혁명. 요 전체를 명사로 보면, 자, 명사원데 혁명사인 서치가 꾸며줄 수 있죠. 이 전체를 명사,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면 돼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풀수 있겠죠? 자, 오케이. 자, 9번. 자, Mrs. Linden has blank that. 같은 문제네요. 자, 여기 대시 있고, 자, 대시 있고, search하고 so가 있으니까, 아, 이건 출제 포인트가 search하고 so의 어순을 묻는 문제구나. 그럼 search 혁명, so 형어명, 자, 소형하니까, search 혁명, so 형어명. 그 어순을 기억하면 뭐 금방 풀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education은 자, 셀 수가 없는 명사. 교육이니까 교육은 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셀수 없는 추상 명사. 따라서 자, 부정관사를 쓰면 안 되죠. 이건 다 탈락. 근데 어순도 틀렸네요. 서치언데 어서치니까 안 되고, 이것도 소형 안데 어른 먼저 쓴거안 되고. 그래서 1번하고 이제 3번에서 찾으면 일단 되겠네요. 그렇죠? 1번, 3번 일단 어순 맞는데, 자, education 교육이니까, 자, small, 뭐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서 그녀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little 쓰는 게 맞겠습니다.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셀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 양표시어라고 해요. little은 거의 없는. 뭐잘알 거예요. little few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출제도 많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제가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수표시어라는 것이 있고 양표시어라는 것이 있는데, 리틀이나 어리틀 이런 것은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불가사 명사 앞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many 이런 것은 뭐 또는 few, a few의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는 수표시어라고 해요. 근데 수표시어, 양표시어는 명칭 몰라도 되고, 어떤 것을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지, 어떤 것을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지, 그걸 알면 되겠죠. 자, 됐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14번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12번. 자, My father is very strict. Strict는 엄격한. 자, 나의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셔. I think. 자, 내 생각엔. 자, quite. 자, 쓰레기 할때그 퀴가 났네요. 자, 쓰레기 기억나죠? 자, 내 생각엔. 자, quite. Street father he is. 이건 뭐 어순이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어 동사. 자, I think 다음에 자 주어 동사 여기 대승 생략.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니까 일단 1번은 탈락. 자, 2번. 자, he is. 자, he 여기까지 다 맞네요, 그렇죠? 다 맞고 뒤에 이제 보니까 quite. 자,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such 혁명. 자, 쓰레기 what? such 혁명 어순이니까 quite a street father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어순이 틀렸네요. 여기 탈락. 자, 다음에 a father quite 이것도 어순이 틀렸죠. 그래서 그 어순이 such a 혁명 어순을 쓴 요게 맞네요. 여기 형용사니까. 자, quite 형용사니까 요 전체를 명사로 보면 뭐 저게 명사군데 이 전체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 앞에 와야 되겠죠. 자, 됐죠. 자, 14번. 자, 그는 남자이지만 he is as timid as a hare. 자, 해석 먼저 말씀드리면, 에즈가 나오면 앞에 에즈는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물론 해석이 원래는 있는데 해석을 뭐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해석 안 해줘요. 뒤에는 에즈는 만큼이에요, 만큼. 헤어는 산토끼인데 직역하면 그는 산토끼만큼이나 수줍다. 그러니까 그는 매우 수줍음을 타. 이런 의미로 쓸때 말하는 표현이죠. 근데 에즈는 이제 여기 중간에 에즈가 들어가면 이때는 도의 뜻이고, 도의
부의 뜻이고 이렇게 쓸 때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though. 자, he is 뭐 he is a man. 그 남자이지만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대표 단서가 아니고 그냥 남자 사람이지만 이런 뜻인데 남자이지만 이때는 셀 수 있으니까 어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어순이 달라져서 이것을 앞으로 보내면 이때 도는 여기 도를 써도 되는데 as는 이제 as도 마찬가지죠. 아 다시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이때 도가 뭐뭐이지만 뜻인데 as도 이때는 도의 뜻이에요. 도의 뜻인데 도의 뜻으로 쓰일 때 as는 문장 제 앞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두 번째 자리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도의 뜻으로 그래서 도 he is에서 여기 앞으로 나가면 여기다 도를 써도 되고 같은 뜻이니까 as를 써도 돼요. 그 as를 쓴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출제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근데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는 부정관사 들어갔지만 이게 앞으로 나올 때는 부정관사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순에 따라서 부정관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기도 하니까 이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는 남자이지만 그는 어른이지만 이런 뜻일 때 원래는 he is a man이지만 as가 중간에 쓰이고 이렇게 도치가 되면 무관사. 자, 무관사를 사용한다. 제가 이제 수업 교재에서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제 자, 대명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명사 저희 교재 보시죠. 자, 214쪽에 이제 대명사 나와 있는데 자, 인칭 대명사부터 가볍게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대명사 파트도 그렇게 그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뭐 중학교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뭐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초등학교 그 4학년, 5학년 그때 만약 배운다고 한다면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214쪽인데 자, 인칭 대명사. 자,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표 혹시 아직 못 외우고 있다면 그 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자, 주의할 것은 자, 소유격 구분에서 그 3인칭 it. 자, it만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 it의 경우에는 자, it이 물론 주격일 때 it,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 its를 쓰는데 우리가 소유격일 때는 주로 apostrophe s를 많이 붙이잖아요. 많이 붙이는데 is의 경우는 its, 이게 소유격에서 그것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it apostrophe s, 이건 뜻이 뭐죠? it apostrophe s는 뜻이 이 두 개를 이제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인데 이게 소유격이에요. it's it apostrophe s는 이거 소유격이 아니고 it is를 줄인 거죠. it is의 축약형입니다. 이거 그 간단하지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소유 대명사 이제 뭐뭐의 것이라고 할 때 이세 소유 대명사는 따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에서 격.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비교 대상을 이제 잘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 교재 214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한번 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you better. 나는 너를 더 잘 알아. than he. 라고 한다면, 자, 주어인 I하고, 자, he를 비교하는 거니까 주격을 쓰는 거죠. 주어인 I하고 비교하니까 주격.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215쪽 제일 위로 와서, I know you better than him. 자, 나는 너를 더 잘 알아. than him. 자, 이때는 힘을 썼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I know you에서 목적어인 you하고 비교한 거니까 이때는 자, 목적격인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따져서 격을 정하면 되겠죠.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죠. 자, is로 와서 216조. 자, is로 오겠습니다. 290. 자, 9번에 비인칭조가 나오는데 뭐 시간이나 요일이나 또는 날씨, 계절 이런 것을 말할 때 특별히 해석이 안 되는 is을 쓰는데 이런 경우를 비인칭 주어 is라고 합니다. 해석을 안 해주면 돼요. 뭐 it's 9 o'clock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이 아니고 9시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거니까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다음에 가주어. 가주어는 가주어는 이제 출제가 되는데 가주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 is 쓰고 뒤에 진주어로서 투부정사나 뭐 또는 대절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whether절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주어가 길 때 주어가 너무 긴 것을 영어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를 짧게 하고 해서 it을 써주고 뒤에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나 대절 그게 가장 많이 쓰니까 to 부정사나 대절을 쓰는 것을 진주어라고 합니다. 자, 해석은 뭐 it은 해석이 안 되고 뒤에 진짜 주어 해석하는데 이게 주어니까 은는 이가 붙이면 되죠. 그래서 것은 뭐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만 볼까요? 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impossible이네.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면 뭐 완전히 마스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마스터를 못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자, 그 꼭 마음속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제가 외우라고 했던 예문 하나 기억나나요? 머지않아 나는 합격할 거야. 그걸 외워야지 그 시험에 나올 때 영장 문제로 그게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뭐였죠?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기억나시나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자, before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will을 쓰면 안 되고 그냥 pass, 현재시를 썼죠. 그 다음 앞에 it will not, it will not be long 이렇게 쓰면 머지않아 뭐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나와요. 자, 그 예문 하나 이제 기억을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뭐 내용 자체도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문을 약간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었죠. 자, 외워주세요. 혹시 못 외웠으면. 자, 그 다음에 의문사 강조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감옥적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감옥적은 이게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별표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5형식 할 때 나오는 건데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만 잠깐 했었고 별표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할게요. 자, 감옥적어. 자, 만약에 전에 만약에 제가 설명해서 표시를 하라고 했다면 그때 또 표시하고 지금 또 한번 표시하면 돼요. 어쨌든 이거 출제가 되니까.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주어가 있고 자, 동사가 있고 목적어, 목적보어. 자, 이런 5형식 문제가 나왔을 때 목적어 만약에 to 부정사나 대절이라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대절은 대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고 to 부정사는 to 부정사구니까 뒤에 또 이제 문장이 이게 타동사라면 뒤에 문장이 연결될 수 있고 자동사를 하더라도 전사 명사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문장이 상당히 길어져요. 충분히 길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이 길어지면 자, 너무 길어지니까 주어가 긴 것도 싫어하지만 목적어가 긴 것도 싫어해요. 따라서 이 뒤로 보낸다는 거죠. 목적어 뒤로 진짜 목적어로 보내면 자, 전체의 그런 어순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주어, 동사, 자,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냈으니까 자, 자리를 어쨌든 만들어주기 위해서 it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를 쓴 다음에 진짜 목적어 자, 투부정사나 자, 대절이 자, 뒤에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감옥적어인지 진목적어인지 바로 확인한 방법은 그 좀 외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동사. 동사 이런 동사 다음에 it이 나오면 그러면 감옥적어 it으로만 쓰여요. 자, 그 동사 뭐냐면 자, 여기에 자 MBC TTF 자, MBC TTF 이런 여섯 개의 동사 다음에 it이 나오면 이것은 감옥적어. 그러니까 이거 꼭 써야 되죠. 자, M은 뭐냐면 make. 자, B는 believe. 자, C는 consider. 자, T는 take. 자, 또 T는 think. 그 다음에 find. 자, 이렇게 여섯 개의 동사죠. 여섯 개의 동사 다음에 it이 나오면 항상 감옥적어. 자, 따라서 출제 포인트는 일단 요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 it을 꼭 써야 되죠. 감옥적이니까 it을 꼭 쓰는 거. 이거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뭐 요 별 했으니까 여기다 1번 해 놓을 거야.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is 꼭 써야 된다. 여기다 this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this 쓰면 안 되고 또 아무것도 안 써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써도 이것도 x. 그다음 보호 자리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수업 때 우리 전체 강좌 첫 수업 때 제가 강조했던 거 한 번만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주격 보호라는 것이 있고 자, 그다음 목적격 보호라는 게 있죠. 문장의 오형식에서 우리가 이제 강하게 말했던 건데 주격 보호와 목적 보호가 있는데 주격 보호는 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이걸 주격 보호라고 하고 그다음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어나 목적어, 주목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했죠? 명사라고 했죠. 자, 명사. 그럼 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죠? 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자, 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하고 제일 친한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명사가 남편이라면 명사가 남편이라면 부인에 해당되는 품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 자,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와 사실상 부분의 일심동체 이런 말도 있으니까 자, 명사 사실상 같은 형용사 이걸 쓸 수 있고 부사란 돼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출제 포인트 그래서 보호 자리에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인데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고 뭐 그 명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형용사를 잘 쓰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요. 자, ly를 쓰면 안 되죠. 자, ly를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하면 만약 투부정사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자, 뭘로 표현하죠? 자, for나 of로 표현하는데 사람의 성격일 때는 of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for를 쓰니까 자,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투부정사 앞에 좀 길게 나오면 자, for 플러스 목적어가 목적격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자, 어순 문제에서 자, is을 꼭 써야 된다. 자,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쓴다. 세 번째 문제가 좀 길어지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이것을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석은 사실 이게 해석이 그렇게 딱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자, 목적격 보호 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뭐 알게 되다 또는 투부정사가 또는 대절이 목적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주로 이렇게 해석돼요. 해석은 이제 그때 또 예문을 봐야 돼요. 자, 교과서에 있는 예문 가지고서 해석하는 방법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두 개만 볼게요. 세 개 다 볼까요? 217쪽 예문 세 개 있으니까 해석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때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형식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I think it my duty to support my family. 자, 나는 나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 투부정사를 것이 자, 은느리가 붙이고 그것이 my duty,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사할 땐 뭐뭐라고, 투부정사는 그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두 번째, this machine will make it possible to increase productivity. 자, 이 기계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때 투부정사가 것을 이렇게 되고 possible, 가능하게, 자, 뭐뭐하게, 형용사할 땐 주로 뭐뭐하게. 형용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자, the entire staff thought it peculiar. 자, 전체 직원은 생각했습니다. peculiar. That the CEO didn't attend the seminar. 자, CEO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자, 것을 peculiar. 형용사하게, 자, 이상하게, 뭐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할 땐 주로 여기 해석이 자, 뭐뭐하게 투정사 대절은 주로 해석이 뭐 것이 또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이 돼요. 근데 해석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해석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강조구문. 자, 강조구문은 뭐 가볍게 좀 말씀드려보면 강조구문도 최근에 이제 6월달 서울시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예요. 자, 강조구문. 자,
is that 강조구문. 자, it is that 강조문인데 이제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는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it is that 강조구문.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강조할 수 있는 품사는 자, 품사로 얘기하면 강조할 수 있는 품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명사. 자, 두 번째가 부사. 근데 부사라는 것은 뭐 부사 ly도 가능하지만 자, 부사 구나 부사절도 가능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안 돼요. 만약에 it i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때는 강조구문이 아니고 가조 진조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가조 진조고요. 그래서 형용사 들어가면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 진주어고 자, 강조 구문에서는 자, 강조하는 부분이 명사나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명사나 부사, 뭐 부사거나 부사절이 들어가면 그때는 강조 구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그 서울시 기출 문제가 뭐 했냐면 자, 이 부사절이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자, it is가 나오고 자, when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럼 when 주어 동사는 자, 시간의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부사절이죠. 그러면 it is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사절은 자, 부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자,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부사가 부사밖에 없으니까 결국 강조 구문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it is가 있고 자, when 주어 동사니까 부사절이고 부사절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강조 구문을 묻는 거니까 이제 정답이 되셨어요. 이걸 물어봤어요. 자, that을 쓰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자, 이해되죠? 자, 강조 구문은 일단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게 만약 명사일 때는 명사 만약 사람이면 that 대신 who를 쓸 수 있고 명사 물건이면 which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가능한데 그런 것은 그런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그 출제 포인트는 it is the 강조문에서는 자, 강조하는 부분은 명사하고 부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약간 더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문제에서 나오면 그 천의백제 또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 풀이 설명할 때 강조문 나왔을 때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뭐 전혀 사실상 전혀 출제 전혀까지는 아니고 출제가 만약 된다면 독해 주로 독해에서 관용적 표현이 있죠. 자, 그런 것이 좀 중요하고 뭐 제기대명사가 강조용법으로 쓰였는지 제기용법으로 쓰였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시하면 되고 저희는 관용적 표현만 좀 보겠습니다. 자, by oneself라고 하면 홀로, alone의 뜻이죠. 홀로. 그다음에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 그다음에 in itself. 자, 본래. in 제기대명사는 본래. 자, 그다음에 beside oneself는 정신이 내 정신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신이 옆에 있다는 거니까 제 정신이 아닌. 자, beside oneself는 제 정신이 아닌. 자, between ourselves. 자,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자, 이런 것이 나와 있죠. 나머지 그 몇 개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몇 개만 볼까요? 자, in spite of oneself, 자신도 모르게. 자, in spite of oneself, 자신도 모르게. 그다음 enjoy yourself, 즐기다, 뭐 잘 알죠? enjoy yourself, help yourself to 음식. 자, 음식을 마음껏 들다, 마음껏 먹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보면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독해할 때 가끔 나오니까 문법으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별표까지 할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 자, 소유대명사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뭐 따로 별표하지 않을게요. 아까 이미 주었는데 그 소유대명사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중 소유격이었다. 이중 소유격 언제 쓰냐면 한정사가 나란히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사 두 개가 나올 때 쓰는 것이 이중 소유격이다. 한정사는 뭐가 어떤 걸 한정사라고 하냐면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이런 것을 한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문을 짧은 예문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내 친구 한 명이라고 할 때 a friend of mine. 자, 그때 mine이 소유대명사.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어떤 거 외우라고 했죠? 나의 많은 친구들이라고 할 때 many friends of mine. 자, 기억나죠? 위에 a friend of mine을 외우든
many friends of mine 외우든 하나는 외워주세요. 하나 외우면은 뭐 서유대명사가 다 이해가 돼요. 자, 짧은 예문을 외워서 여러분이 문법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엄청 강조하니까 여러분들도 공식처럼 부정관사, 그러니까 이제 공식처럼 만약에 외우면 a friend of mine, 그러니까 한정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이렇게 외우면 그게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올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오케이. 자, 지시대명사로 오겠습니다. 자, this, these, that, those가 지시대명사. 뭐 이것저것 이런 건 다 알 테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은 this, 가까운 this, 이거 뭐 당연히 이것이니까 가까운 거죠. 먼 것은 that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말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전자, 후자예요. 전자라고 할 때 this를 쓰는 게 맞는지, 후를 쓰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전자죠? this, that 중에서.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this가 전자 같죠, 느낌이. 네, this가 전자 같은데 this가 후자예요. 자, 대시 전자 같은데 대시 후자 같은데 대시 전자고.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a mouse and a cat. 자, this is Tom and that is Jerry. 이렇게 말하면 자, 나는 마우스. 자, 쥐하고 I have a mouse. 자, 쥐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a cat. 그러면 그 뒤에 자, 그 뒤에 자, this가 있고 그다음에 that을 썼는데 왜 대시 후자냐면 자, this는 이것이죠. 그럼 가까울 때 this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요 두 번째 문장과 비교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가까운 건 요거죠. 자, 캣과 그다음 마우스가 있는데 자, 요게 두 번째 문장을 기준했을 때 요게 가깝고 이게 멀죠. 그러니까 저것이니까 더 멀리 떨어지는 마우스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니까 가까운 캣을 말해요. 따라서 this가 후자. 자, 대시 전자. 자, 요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 후자라고 할 때 더 former 더 letter도 있죠. 자, 그것도 있는데 뭐 그걸로 그건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는데 자, this하고 that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this가 자, this가 후자. 자, 대시 전자인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뭐 the one the other. 자, 전자 후자. the one the other. 다음 the former the letter, the first the second가 있는데 요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넘겨서 자, 막연한 사람 말할 때 도우즈 쓴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만 자주 나오는 건데 도우즈 후 이렇게 나오면 후는 상사 사람 때 쓰는 거니까 도우즈 후일 땐 당연히 도우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people who와 같아요. 도우즈는 people who와 같다. 자, 그다음에 자, 313번은 별표 좀 해 보겠습니다. 자, that of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those of를 쓰는 경우. 자, 지시대명사. 자, 이건 이제 출제가 잘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that of가 맞는지. 전시사는 꼭 of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of가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쓴 거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시사는. 어쨌든 that 전치사, those 전치사 일때 언제 that 쓰는지, 언제 those 쓰는지. 자, 이걸 출제하니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The population of Seoul is larger than that of Busan. 자, 이거 문장 하나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건 뭐 제가 문장 외우라고 하진 않고 그냥 기억해도 돼요. 자, 잘 보면 자, 서울의 인구는 부산의 인구보다 많다니까 지금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된 부산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된 부산을 쓰면 안 된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설령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Those of 부산. 이것도 X.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왜냐하면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서울과 부산이 아니고 서울의 인구하고 부산의 인구니까 자, 인구와 인구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된 부산을 쓰면 안 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then the population of 부산이니까 the population은 단수죠. 자, 단수니까 단수일 땐 that, 자, 복수일 때만 those를 쓰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출제 포인트 두 가지인데 자, then 부산을 쓰면 틀렸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시 대명,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은 that을 쓰고 복수면은 자, those를 쓴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인구라고 할 때 인구는 단수니까 that을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that의 관용 표현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부정 대명사로 오겠습니다. 자, 부정 대명사는 요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여기 자, 부정 대명사. 만약에 두 개라면 전체 모양이 있는 거죠. 중간을 지운 다음에 잠깐 써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범위가 딱 한정돼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가 원이면 하나는 당연히 원이니까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 이때는 other만 쓰면 안 되고 이때 뭘 써야 되냐면 정화사들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화사는 언제 쓰냐면 이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사 더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뜻이 그란 뜻이 있으니까 그란 뜻이 있고 또 누구나 다 알 때 제가 그 교실 얘기했죠. 교실에서 문이 딱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문이 딱 하나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문 좀 열어줘라 할 때 open a door가 아니고 open the doo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딱 하나니까 누구나 아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죠. 안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정화사들을 붙인다.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하여튼 빠져나가는 세 번째가 없으면 정화사들을 붙인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세 개 자 세 개라고 할 때 하나가 원이면 자 나머지 하나는 자 another 자 세 번째 another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세 번째 여기 또 빠져나가는 이제 더 이상 없죠. 하나하나 다 특정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저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네 번째 거네. 네 번째 것이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정화사 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he other. 자 그리고 여러 개. 자 하나가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하나가 원이면 자 하나 원이면 나머지 전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 게 없죠. 빠져나가는 게 없으면 무조건 더를 써야 되고. 자, 하나면 the other고 여러 개니까 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other 다음에 s를 붙여주면 뭐 되는 거죠. s 여러 개니까 자, 그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이거 이때 one을 쓰면 안 되죠. 이때 뭐가 되죠? sum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요 세 번째 빠져나 세 번째 집단이 없죠. 세 번째 그룹이 없으니까 맞죠. 정화사 더를 써야 되고 또 여러 개니까 other 다음에 s.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여러 개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sum이죠. sum. 그다음 이렇게 묶이면 이것은 지금 빠져나간 게 있죠. 빠져나간 게 있으면 그때는 정화사 더를 쓰면 안 돼요. 빠져나가는 제 세 번째 그룹이 없을 때 또는 뭐 이런 경우라면 네 번째 그룹이 없을 때 더를 쓰는 거고 빠져나간 게 있으면 정화사 더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더를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니까 others 이건 되죠. 이렇게 써야 되지 정화사 더를 쓰면 안 됩니다. 요 두 개를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another만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 another 원하던 옷가게를 생각하면 되는데 옷가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옷을 입었는데 옷이 잘 안 맞아요. 또 뭐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인한테 다른 옷 하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Show me another please 이렇게 말하거든요. Show me another 그때 쓰기 원하던데 그럼 원하던의 개념은 처음에 옷을 하나 입어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옷가게니까 옷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뭐 이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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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다른 옷 하나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other를 another란 단어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another는 자 on 하고 other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다른 것 하나 자 다른 것 이런 다른 옷 중에서 하나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anoth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other 뒤에는 on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단수 명사를 써야 돼요. another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또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224쪽을 보겠습니다. 자, 원하고 원제가 있는데 뭐 원. 자, 일반에 나타날 때 원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불특정한 가산명사를 또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my pen이라고 할 때 I lost it yesterday. 나는 그 펜을 읽었 그 펜. 내가 펜 하나 샀는데 내가 산 그 펜을 잃어버렸으면 it을 쓰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자, 그냥 막연하게 펜 하나를 펜 하나를 사려 한다. 사야 한다. 그 예문을 볼까요? I have lost my pen. 나는 펜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내가 잃어버린 그 펜이 아니고 그냥 아무 펜이나 하나를 사고 싶어라고 할 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읽어보시면 아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원제는 원의 복수형 뭐 그냥 보면 되겠고 일단 the on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앞에 언급한 명사 중에서 바로 그러한 명사라는 의미로 쓴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 317번, 318번, 316번 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사를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a red on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문 하나만 볼까요? I exchanged the skirt. 난 스커트를 교환했다. for red one. 자, 빨간 것으로 그러니까 빨간 스커트로 교환했다 할 때 원래는 a red skirt인데 그것을 a red one으로 썼다는 거죠. 대명사니까. 그래서 one도 대명사 중에 하나이다. 뭐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뭐 감옥적, 진목적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that of, those of 이런 부분. 이게 좀 뭐 지워서 좀 안 보이는데 그 that of, those of 그런 부분이 출제가 잘 되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그 빨간 별 부분만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